구설수 좀 많이 따르실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전에도 구설수 오시지 조금 않으셨어요? 있어요. 언니가 좀 뭔지 자꾸 구설수가 이게 딱 끊어져야 되네. 그냥 네네. 늘어지는 형국이에요, 구설수가.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자꾸 소리 나고 탈이 나고 그러는 형국이고. 네. 잠시만요. 찐해, 웅이네. 나쁘진 않은데 언니는 내년에 운전하세요? 차는 해요. 사고수가 조금 보이거든요. 사고수 좀 조심하시고. 언니가 혹시 언니네 네. 집안에 뭐묘 건들거나 산을 건든 거 아니, 있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친정이나 뭐 봄에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친정에 있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좀 많이 막힌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뭔지 모르겠는데, 산탈에 조산탈이 나서 언니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막혀요. 금전이 들어와도 자꾸 꺾이는 형국이고, 아니면 자손이 아프면 그냥 감기를 걸렸다 치면은, 예를 들어 약을 먹고 빨리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꾸 늘어지는 형국이다 소리 네. 나. 언니가 그러니까 구설수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자꾸 이게 나올 구설수가 아닌데 자꾸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대세김질 돼가지고 계속 나오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나고 탈이 나는 형국이거든요. 네. 언니는 산탈을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언니가 무슨 일 하세요? 네? 지금 뭐 조그만 공장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뭔지는 있어요. 모르겠는데 자꾸 막힌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야지 네. 언니가 좀 하고, 이제 삼재팔란에 날삼재기 때문에 내년에 어쨌든 언니가 뭐 문서가 들고 날고 할 일이 좀 뭐가 있나 봐요. 그 문서가 움직여야 되는데 딱딱 잘못하면 그게 관제 문서로 좀 바뀔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언니는 삼재풀이에서 그 사탈을 좀 잡아놔야지 언니네가 터전에서도 조금 금전으로도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올바르게 된다 소리가 나올 것 네. 같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사업하는 게 네. 지금 조금 하고 있는 게또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무슨 사업 하시죠? 뭐 지금 아들 쪽으로 이제 건설을 하나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언니 지금 주춤 시기예요. 주춤 시기인데 명의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아들로. 아들이 몇 살이지? 28. 아이고, 얘도 저번에 지띠네, 저기 삼재네. 아니, 97년 2월세. 97년 소띠. 소띠예요? 음력으로 2월생이요? 양력으로 2월 14일. 2월? 14일. 얘가 사업장으로 봤을 때는 얘가 운기는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 근데 얘는 조금 다스려놨으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요.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언니 운기를 봐도 그렇고 아드님 운기를 봐서는 좀 트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 소리 나오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아들도 내년에는 약간의 주춤한 시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아들 사주를 봤을 때는 좀 깔고 앉은 사주, 금전을 깔고 앉은 사주인데, 언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뭔지 모르게 언니는 바삐바삐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인데 몸이 바쁘지가 않아. 그냥 앉아있는 스타일이고, 그냥 뭐 이렇게 거리상도 그렇고 뭔지 모르게 편치 않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봐서 언니네는 그 산탈만 조금만 잘 잡아도 언니네가 바람 부는 게좀 덜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터전에서 들어와서 보면은 아드님도 같이 해서 운기를 다스려 주고 나면은 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풀린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주춤하다가도 내년 상반기 넘어가면서 하반기 초늦여름? 초가을부터는 바삐 움직이는 소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다스려 놓으면은 언니네는 나쁘진 않을 것 네. 같아요. 아, 돌이 막 들어오다가도 자꾸 꺾여요. 뭐좀 세고 이러니까 뭐다 계획 잡은 게또 자꾸 이러니까. 언니네 좀일좀 하셨으면 좋겠어. 미안한데. 좀일좀 하세요. 무슨 일이야? 재수일 좀 하세요. 언니 산재 좀 풀으시고, 아드님이 올 수전에 27에 재운이 들어오는 나이인데, 그 운기를 잘 다스려놔야지 사업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것만 좀 하시고 나면은 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하셔요. 일좀 하셔요. 어디 다니는 데 있으세요?
아니, 제가 그 일을 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 네. 어디 무당집 다니는 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처음 처음 왔어요. 왔어요? 언니는 좀 하셔야지, 그래야지 아들 사업자도 그렇고, 언니가 같이 움직임이 네. 좀 나아지실 것 같아요. 언니는 입찰 보지 않아요? 맞아요. 종목이, 건설도 종목이 뭐예요? 종목이 있을까요? 이게 토목이요? 상하수도? 상하수도. 그걸 아들 앞으로 해놨는데, 지금 조금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계속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내가 봐도 까딱하면 간대 들어올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그 소리 좀 재워야 될것 같아. 그리고 금전도 안 들어올 게 아니거든, 지금. 네. 지금 계속 막히는 턱인데, 금전에서도 막히고, 문서상에서도 막혔던 소리가 나와요. 뭔지는 모르겠어, 나는. 문서는 잡을 게 있나요? 내년에? 많아요. 많아요. 뭐 계획, 그러니까 문서란 게뭐 집당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혹시 이렇게 뭐, 그 뭐지? 언니네는 계약 쓰는 게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 쪽인 큰 계약, 그치? 예. 큰 계약 큰 얘기. 계약이 네. 올해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 원래 언니네가. 들어오긴 그러니까 했었는데, 빠그러졌다고. 지금 내년으로 지금 된것 내년에 같아가지고, 낸게 아니라 언니 그거 지금 갈지 말지 해, 지금. 그래서 내가 운기 투구 가라는 거야. 언니 아들이 봤으면 벌써 상반기에 있잖아. 이 계약이 체결이 됐어야 되고 움직였어야 돼서 최소 못해도 하반기에는 이 사람이 이 일이 벌써 뭐 삽을 뜨든지 뭘 하든지 지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안 된다고. 뭔 지랄을 해도 안 된다고. 언니는 이건 내가 봐서 풀어야 돼, 100%. 이렇게 가면은 돈더 막히면은 진짜 사업자 폐지해야 되는데 폐지하는 것도 머리 아프다. 그럼 사업자를 옮기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근데 내가 봐서 지금 상황에서 운기로 봐서는 언니는 아들이 훨씬 낫지, 언니는 아니거든. 내가 아, 운기 그래요? 봐서. 아직까지는 좀더 있어야 돼. 돌리려면. 올해 또 괜찮다고 그랬는데. 올해 괜찮은 뭐예요? 운기를. 말은 좋은데, 아무리 좋은 운기가 있어도 그 잡을 운기 기운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드님 같은 경우도 내가 봐서 꺾일 운이 아닌데 지금 꺾여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언니네는 그 산탈이 영향이 많이 커요. 아니요, 저희 친정아빠 다 하셨어요. 해도 안 해도 정말. 어떤 간에 언니 상문이 들어와도 안 타는 사람은 안 타. 근데 타는 사람은 몇 년을 지나도 있잖아. 그 바람이 타면은 그게 있잖아. 희한하게 재수가 없고 똥튀기는 거야. 우리 재수 없으면 똥튀긴다 하지 똑같은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친정아버님 이장은 벌써 한 3년 전에 됐는데? 3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하잖아. 그게 상문이 들어와도 상문 부정이도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람만 그냥 스쳐서 얘기만 했을 뿐이고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인데도 재수 없으면 걸리면 코 깬다고, 들이넘어져도 코가 깬다고 그런 격이라고. 근데 내가 봐서는 언니네는 다스려 놔야지 사업장이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답답해, 사업장을 보면은. 언니네는 참 사업장이 많이 커질 수 있었는데 참 뭔지 모르게 꺾였던 소리가 나온다? 좀 많이 빌지 그랬냐. 돈 있을 때. 많이 좀, 터도 다스려놓고. 언니네는 좀 많이 빌었어야 돼. 예? 무당밥이 진짜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언니. 아무리 미신이라 그래도 내가 봐서 언니네는 많이 비는 만큼 있잖아. 공들인 만큼 금전이든 뭐건 사람이든 뭘로 채워지는다는 소리 나는데 언니네는 지금 있잖아. 독이 비었어. 쌀독에 쌀이 비었다고. 몇 알밖에 없어. 여기서 더 그지로 살래? 아니면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풀고 가실래요? 난그 소리밖에 안 나와. 언니는 좀 풀어야 돼요. 미안한데. 뭐 어찌됐든 언니는 풀고 가야지 계약권도 정확하게 문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드님도 그렇고. 근데 혹시 뭐 그러면 내년에는 또 계약권이 문서운이 좀 있나 있다 그랬나 나 있다 그랬잖아, 아까 뭐. 없지는 않아, 네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게 언니가 어떻게 풀고 가냐에 따라서, 있어도 못 잡을 수도 있는 거고, 풀고 가면은 제대로 잡아서, 내가 그랬잖아. 제대로 가서 원문서 제대로 잡아서 움직이실 거라고. 근데 지금 이 운기라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요. 들어와도 못 잡는 격이에요. 언니는 다 잡은 물고기다 지금 다 놓친 격이거든. 지금 도도한다 생각하고 언니는 일을 좀 하셔서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들어온 문서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요. 하반기 돼서도 내가 봐서 문서가 들어올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봐서는 문서가 여러 개로 보이거든요. 그 문서가 잡아야지 먹고 살아.